교수들이 밝히려고 하는 그 사이버 공간상에 무단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할 수가 있나. 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나.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시국선언하는 교수님들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서명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주말쯤 다음 주 후반 것쯤 저희가 그 명단을 정확하게 잘 분류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발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조국 사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시국선언 서명운동 중간 발표를 마치기 전에 예, 기자 이제 모셨으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십시오. 네. 지금 3,400명이 그 명단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와서 썼는데 그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공격에 의해서 허위로 써진 이름도 있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 그 3,400명은 그 허위로 쓴 것들이 명백히 한눈에 보입니다. 아까 그 보도자료에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일반적인 이름이 들어갑니다. 보도자료가 저한테도 없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교수님 성함 그리고 소속 학교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기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나 이름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그 다음에 대학교는 가나다 대학교 이렇게 써가지고 몇 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고 정말 문명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들어왔지 않았더라면 그럴이라고는 우리 상상도 못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오늘 발표를 하고 시국선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정확한 명단을 발표할 수가 없어서 그 수작업으로 지금 전부 분리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 확인을 전부 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명단을 다음 주 후반부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수 조금 헷갈리는... 그 3,400명은 그렇게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 부분 몇 천 명을 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거의 전했습니다. 9천 건의 허위, 뭐 가령 홍길동 이런 식을 빼고서 나머지 교수님과 성함 연락처가 제대로 적혀 있는 건 3,400건은 그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 좀 주시죠. 그 지금 정확한 교수님의 이름, 소속, 그리고 전화번호 등의 기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발라낸 정보가 3,396명인데 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허위 악의적 공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그 발라낸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천 명을 우리가 제외하고 남은 게 3,300여 명이다. 이게 좀 가늠이 되시는지 싶어서요.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조직이 잘 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고 몇몇 교수님들이 시작해서 그냥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돌렸더니 쌓인 숫자가 이제 많이 늘어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진행 상황을 보시면 좀 많이 어려졌다. 그래서 근데 수천 아무튼 많습니다. 수천 30% 가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짜는 30%. 네. 제가 이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000명은 훨씬 높습니다. 네.
저기 어제 제가 저는 경기대학교 대표 이름을 올렸는데 어제 오후에 각자 그 맡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부 자기 학교에 있는 이름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다 저도 하고 대부분 다 확인한 숫자가 3,400명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죠. 네, 같습니다. 참여하진 않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죄송한 저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그 3,400명 명단은 지금 확인된 건 맞지만 그래도 좀 분류를 하고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다음 주 주말쯤에 나올 수 있고 그때 나올 때 3,400명 전원의 이름이 나오냐면 아니면 지금처럼 그 학교의 대표 교수님 전원의 이름이 나오죠. 3,400명의 이름이 다음 주 주말쯤에 들어옵니다. 네. 많은 지루와 질문이 있으실 건데요. 장소 문제로 이상으로 저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시국선언 중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